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권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건설국소가 이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인 관광휴양용 덕평 다이노밸리 지구 변경안과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인 관광휴양용 덕평 다이노밸리 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덕평 휴양로는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유형 관광시설로 관광 자원 활성화의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형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급증하는 여가 및 관광 수요에 대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 산업 분야의 공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계획 사업 계획안,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상지는 마련된 작품립 103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만 9천 9제곱미터이고 사업 내용은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덕평 공룡 수목원의 관광 휴양용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는 2015년 8월에 덕평 공룡 수목원이 개장되었으며 2018년 2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거쳐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변경을 위반 요청하였으며 10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 IC로부터 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에도 대상지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부진의 임상도는 사형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자연도의 경우 2에서 3등급 지역으로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 분석 및 검사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 표고는 210m 미만이며 전체 89.2%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사도 분석 결과 평균 경사도는 18.47도로 25도 미만이 전체 면적의 80.8%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유원지는 전체 면적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의 경우 사유지가 전부 100%로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평 다이노밸리 지구는 13만 9천 9제곱미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관광 휴양 개발 지형 지구로 지정하여 기개발된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 98.4%와 생산 관리 지역이 1.6%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하여 기에 조성된 수목원을 반영하고 체류형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관광 휴양 시설 용지를 36.8%, 공공시설 용지를 10.2%, 녹지 용지를 5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A1에서 A3는 숙박시설과 그린생활시설, A4는 관광휴양시설, A5는 전시관 및 유의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근생, 문화, 집회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건축물 층수는 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입지 시 예상되는 조건들입니다. 다음은 기대의 효과입니다. 이천시는 관광 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내 부족한 관광 휴양 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지로의 가족형 휴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함으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숙박 수요 유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거점으로 이천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민관 참여 및 공간 제공 등으로 공통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인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의 경우 시설 확장 이후 입장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유기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천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덕평다이노밸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도시계획 관리 계획안, 향후 시행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소거리 845번지 1원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하던 부지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 부지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소유의 재활용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 및 적환장으로 이용하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인근에 이천시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생활자원 회수센터인 재활용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규정 면적은 91,869제곱평방미터이고 변경 면적은 97,367제곱평방미터로 5,498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흥구역으로 이천시 소유 용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2020년 12월 17일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책임을 처리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대경 및 목적입니다. 송정동 산 36-1번지 1원에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고,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변 환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동양 파라곤, 신일 아파트, 동양 아파트 등 3,860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8.1종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및 문화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건축물 범위 결정 내용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입니다. 대상지는 산림청 소유 이면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은 산림청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소관 이천도시관리계획 방방휴양용 지구단위계획 덕평 다이노밸리지구 결정안과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안,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 합의하는 사항으로 다음 가사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제7-546호 이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한 서면으로 다루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총 제4항 이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광 휴양용 덕평 다이노밸리 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그 분명 수도권을 더 넓히다는 것이죠? 네, 중도를 하는 거죠. 그쪽 혹시 그 이게 한 5년 전에 오픈하신 거죠? 우리가 5년 전에 오픈한 그 도로를 냈죠?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연결도로요? 네. 거기서 그 지산 해월리까지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업자 계약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이제 거기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사실 시설이 아직까지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혹시 주민들이, 동물들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냄새, 악취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되신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동물들 면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추진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주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저희 이천시에 이제 동물 그 수목원으로 해서 관광지가 들어왔는데 그 좀 더 잘 활성화를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좀 협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 수목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안에다 숙박시설을 만든 거죠? 그 부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 수목원 부지가 있어요. 아, 수목원 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으로 이제 하다 보면 농행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 업체에서 뭐 기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공 기여도가 있는데 지금 그 현재 그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30% 2010년에 30% 돼 있는 거는 아마 50% 정도로 다 확대해서 그 공공 기여를 하고 그 이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서 개장을 하게 되면 추가로 개장을 하게 되면 이천 시민들을 많이 채용하는 걸로다가 공공 기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 기여로 그걸 잡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시설적으로나 뭐 이런 거 보이는 거를 이제 아니 거기 오픈하면은 사람 쓰는 거 다 이천 사람 써야지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 자체가 외부에서도 많이들 인구들이 들어오려는 부분을 최대한 들어 저희가 이천 주민들을 쓰는 걸로 하고 또 입장료 자체도 지금 현재는 시민을 위해서 30% 정도로다가 그 할인을 해주는데 그걸로 50%까지 확대해서 그 시민들을 위한 혜택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가 얼마인데요? 지금 그 어른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10,000원, 그 평일에는 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이천 시민들한테는 7,000원, 그다음에 평일에는 6,000원 정도로다가 할인을 하고 있는 거를 50%까지 확대를 해서 요금 할인을 해줄 계획으로다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 할인하는 거는 별로 큰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천 시민들을 또 많이 가봤고 또 거기를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그거가 좀 퀘션이고요. 시설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시설 자체가 또 볼 만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입장객이 얼마 나와요?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몇 명 정도 하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이 공룡 수목원이 이천시에 세금을 내는 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또 2020년도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민들이 의견한 게 내용이 뭐가 있나요? 아, 숙박시설에서 나온 오수 처리를 좀 잘해달라는 의견하고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 관련 그 문제에 따른 청결을 좀 유지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그 10월 19호선에 그 주차를 도로 변경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좀 도로변에 주차를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를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용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공영수목원 측에서 철저히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수목원에서 숙박시설을 만드는데 몇 실 정도 예상인가요? 그거는 그 지금 늘어나는 부분 이마 있는 쪽에 트리하우스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폐소비라든가 이런 거 최소화하는 부분에다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해서 그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목이 종상향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기부하는 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줬는데 기부 체납하는 것도 없고 쿠팡의 사건을 보면은 자기네 사용하는 거를 기부 체납을 해갖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적평이니까 이 적평만이라도 뭔가 50%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기여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천시 주민들 전체를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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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규현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에 쓰는 도평 다이너스도 별리지고, 앞으로 이천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활성화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천을 많이 다니시다, 많이 알릴 수 있는 계획도 아닌가 하고, 또, 동경 수목원을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천시 그, 지금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환경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천시 관련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설비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 작촌리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상들이 좀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 그 주민 설명회 때 뭐 문제점에 대한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오갔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대지면적이 41,000평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면적비대만큼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수용원은 한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4만 평 내지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인원들이 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뭐 아직은 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천을 찾아오실 텐데 이 작촌로의 길이 예 아직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 아직 도로 개설이 저기 헤어질 쪽으로다가 예. 연결이 좀 안 돼 있고요. 예. 지금 인접 개설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천의 이런 시설물들을 체험하러 와서 이천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쌓고 가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레거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작촌동에 가면 아직 가로등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전국적이게 이제 뭐 이제 에스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뭐가 지금 마장면이면은 저희 에스코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내년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계획단위 지구의 어떤 상황을 좀 미리 앞서서 네. 예,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마을 단위로 받아들이는 만큼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혜택들이 있고 그래 이제 주민과 또 시간의 마찰들이 좀 저하될 수 있고 그 저하되는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감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추진하는 사업에 걸맞춰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정비해달라는 당부의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뭐 이기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중도지역이 주목이잖아요. 네. 주목이 이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네. 기획관리지역으로. 네, 기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에서 기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목,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 못, 네, 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견이랑 좀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지목을 바뀌어서 지금, 지목이 상향되는데,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장님도 잘
그 이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똑같은 얘기지만 어떠한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데가 관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저 보고를 별도로 달라붙지 안 갖다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정님이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셔서 네. 이게 도로도 지금 거기 2차선이 제가 이제 거기 지역을 잘 몰라서 도로도 네. 2차선인가요? 네, 2차선. 그리고 관통한 도로도 아니고 막힌 도로더라고요. 그죠? 아, 지금 그, 그게 시도인데요. 네. 그, 지금 저, 마장해울 지산 리조트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해운까지 그 도로 자체를 연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공영수도원 지나가지고 작품이 지나서 해운을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어요. 올해 그 15호차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기까지 지목 변경 시에 우리가 비용도 내는 부분도 있겠죠? 2,350방대로 그런 부분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얼마큼 이제 기획관리적으로 바꿔서 2,000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드려서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얼마큼 지방 소득세를 2000시에 내는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4만 평형 정도의 그 필지를 일반인들은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을 이분들은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또 2000시 어떤 또 그만큼의 그분들의 혜택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주민들과의 뭐 주민분들이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어느 정도 것까지는 말씀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 시설로 인한 또 그 예외의 또 그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고민을 보시죠. 네, 저희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저희가 2000시에서 전국 생활체전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도로를 냈어요. 그때 왜냐면 그 20번을 진다는 그 20번이 들다 보니까 거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거기 이제 차량을 이제 거기까지 가는 방향을 해갖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도로를 내줬을 때면 그 20번에서 시에다가 어떠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어떠한 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기하님하고 사모님하고 동의하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 공영 수목원에 가면 주차장 부지가 몇 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천이 도로에 이렇게 쭉 일렬로 세우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게 숙박시설하고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난다 하면 그 작천리에서 작천리까지 사실은 마장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하는 거를 기부채나 방식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차들이 차기하고 관계없는 차들을 도로변에 세우면 또 이제 그 불편함이 가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협의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저 후보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량을 증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음번에 네, 지금은 이거 다른 문제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려볼까요? 안건 통과되기 전에 주신 거죠? 바로 아, 일단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예. 두 가지, 저기, 소고리 쓰레기 매립.
조금 지금 다음 있다가요? 그럼 요 저 작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 단위 면적이 있는가요? 어떤 여기 지금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하는 게 3만 평방미터 이상인가 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네, 면적 저기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3만 이상인가 해서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계획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하고 이런 거 지정할 때 그 구성비가 있습니까? 전체 도시 전 지역에 얼마 이렇게 그 전체 가운데 전체 예. 면적에서는 그 저희가 뭐 생산 목적을 뭐 몇 프로를 확보를 한다 아니 그런 거가 아니고요. 이천시 전체에 예. 도시계획 구역이 있으면 생산관리 지역은 몇 프로, 주거 지역은 몇 프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시 상업 지역 몇 프로인가 이렇게 상한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가면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계획관리 지역이었던 땅이 생산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골프장에 계획하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늘어나니까 생산관리 지역으로 바뀌니까 기존에 축사가 있던 계획관리 지역에 지었는데 이 면적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내라라고 하는 업체도 하나 있고 또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계획관리 지었던 땅이 생산관리 지역으로 바뀌니까 과태료를 이천시에다가 부담해서 이거를 매년 도시계획 할 때마다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죄송한데 단체 그, 네. 네, 의원님 그 그만 할까요? 네, 예, 의원님. 아니 그래서 여기에 이 네. 전체 면적을 꼭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 숙박 시설만 들어오는 걸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거 지금 바로 저희가 정해를 할 거거든요. 예. 그 부장님께